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산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기한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되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쁜 소식을 나만이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열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또 전 세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들, 오늘 기한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이웃들에게도 그 예수의 그 은혜를,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이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증거할 적에 그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영생의 기쁨을 얻고 영생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장수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산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내 살이다. 내 살.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곧 내가 너희의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증거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퍼내는 교회, 영혼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어둠이 떠나가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병은 안 낫는 병이야.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이 병은 이것도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질병을 내가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확실한 믿음 갖고 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이 믿음을 신뢰할 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교회, 은혜의 교회, 축복의 교회, 권능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주의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은 이 은혜,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여기 내려왔다. 카타바이노 내려왔어요. 카타바이노 한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너에게 나눠주려 왔대요. 너희가 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는 때려놨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적에 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이 사람을 낫게 한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본능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운동하는 말씀이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샘솟는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정말 가까운 교회로 달려나가 정말 나 구원 받은 거 감사합니다. 나 은혜 받은 거 감사합니다. 나 영생을 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기 살아있다는 거야. 산떡이야. 내가 산떡이야. 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랬어요. 참떡, 진짜 떡, 생명을 주는 그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권능의 자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과 평강과 치료함이 있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치료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리라.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리라. 그 영혼이 소생될 적에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어둠이 확 날아가고 주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대지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의 사자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는 때려놨던지 못 얻던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2019년 오늘 주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되는 예수가 친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목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요 영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너희에게 생명이라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과 평강과 풍성함과 부유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이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나갈 적에 주의 천사들이 함께 수종드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영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계속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내 살을 너희에게 줘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는 것처럼 내 살을 너희에게 주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설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거하는 강단, 정말 생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넘쳐서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축복을 누려서 주의 축복을 누리시는 2019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이 영생의 기쁜 소식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 예수가 누군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조차도 모르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때를 어떤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의 사랑을, 주 예수의 그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하고 예수 믿고 이 영생에 축복받은 사실을 우리가 열심히 증거할 때, 증거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려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 무슨 일을 합니까?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시간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더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영생의 기쁜 그 맛이 그냥 내 영혼을 깨울 적에, 내 영혼이 깨어난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나면 때로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왜 이렇게 바빠요? 너무 바쁜 것도 큰 병이요. 악한 마귀는요 자꾸 바쁘게 합니다. 여기도 가서 얼굴도 장 찍어야지, 저기 가서 얼굴도 장 찍어야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는 건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할 적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확 깨우는 말씀이 아닌다면 방송을 하지 말아야지. 강단에 섞인 섰는데 뭔가 맥빠진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깨우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주 예수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권능이 역사하는 축복의 세계로 열린 방송이 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만 신뢰하라. 나에게 맡겨라.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만 해요. 저 교회, 저 교회 저 목사는 능력이 많은데, 저 교회 저 목사는 성도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 다 떨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멀리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동행하시고 주 예수만이 우리의 방송을 성장시킬 수 있고 방영 더 번영시킬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만 증거하는 살아있는 방송, 능력 있는 방송, 깨어있는 방송, 주 예수가 함께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전당, 임마누엘의 사랑 움직이는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만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여기서 먹고 그래서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 먹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확 내 영혼을 깨워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가 가는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요, 은혜의 발걸음이요, 권능의 발걸음이요, 주 예수가 임마누엘 능력으로 함께하니 시선만 닿아도 낫고 말씀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둠에 물러가고 주의 권세가 살아 움직이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주의 축복과의 은혜 가운데 나날이 발전하며 성장하며 부흥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나만 의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요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살아 움직이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발전과 성장과 번영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내 살을 먹으면 여기서 먹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주의 사자의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확 깨우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정말 오늘 전 시간에 말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 증거할 쪽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과 막 연결이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주의 능력이 샘솟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2019년 정말 무병장수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건강의 그 은혜를 누리고 대제를 박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자랑하고 주 예수를 증거할 적에 살아계신 예수가 함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만사 형통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